현재 성남에 입주한 게임 기업이 약 400여 개, 우리나라 게임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의 43%가 바로 성남에 있다는 얘긴데요. 성남시는 판교 제일 테크노밸리에 400석 규모의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성남시가 판교 제1 테크노밸리에 e스포츠 전용 경기장 건립 추진에 나섰습니다.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접수 중인 e스포츠 전용 경기장 구축 지원 사업 공모에 성남시가 선정되도록 준비 중이며 선정이 되면 총 사업비 250억 가운데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29일 이한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e스포츠 전용 경기장 공모사업 유치 지원단을 발족했습니다. e스포츠는 영상 장비 등을 이용해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로 경기장에는 스튜디오와 편집실, 방송 조종실 등의 편의시설도 들어설 계획이며 지난 24일 방송시설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아프리카TV와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아프리카TV는 e스포츠 경기장이 갖춰야 하는 방송 장비와 콘텐츠, 실시간 인터넷, 모바일 방송 플랫폼 구축에 관한 전문 기술을 지원합니다. 성남시는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유치로 판교 일대 게임 산업 발전과 관광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다각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